날 쏘고 가라. 찾아뵙게 된디. 이 찾아뵙게 된 이유는 오늘 여러분께 자랑하는 자랑 좀 알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그 셀럽츠만 한다는 그 생일 파티 오늘 여기 소고기집에서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최초 공개할게요. 이번에 이제 최초 공개할 건데 여기는 고급진 셀럽츠만 오는 데라서 고기 다 구워주는 거라서 일단 최초 공개해볼게요. 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내 생일인지 얘네 생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고기를 구웠으면 내가 먹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일단 다른 걸 최초 공개해볼게요. 예, 일단 고기는 뺏겨. 그런데 일단 더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일단 콜라로 한번 최초 공개해볼게요. 예, 맛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잘 모르겠어요. 이거 형이라서 욕하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내 생일인지 얘 생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딴 걸로 최초 공개 한번 해볼게요. 예, 이제 고기는 됐고 이제 하이라이트 비빔냉면 나왔는데 이거 최초 공개 해볼게요. 저 냉면 한 입만 먹어도 돼요? 나가서 먹어야 되니까. 먹어요. 아, 저 안 줄걸. 예, 잘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비빔냉면 시켰는데 오이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비빔냉면인지 오이 무침인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얘가 인간인지 하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생일인데 약간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 다 이곳저곳 다 돌아다녔는데 저는 그게 밖을 막 돌아다니지 않아서 어머 날에서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원래 해외를 나가면 진짜 안 나가거든요. 할리우드도 가보고 할리우드도 가보고 할리우드도 가봤어요. 눈에 띄네 게 아쉬워지네.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나눠서 촬영하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함께하는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토니 토니. 자, 드디어 이번 주 1곡을 발표할 시간인데요. 정말 너무 떨리네요. 네. 자, 과연 어떤 팀이 1위 했을지 지금 한번 만나보도록 네. 해요. 자, 1위 발표해 주시죠. 이번 주 1위는 세븐틴. 저희 MC들도 가만히 계세요. 네, 정정. 저희 MC들도 가만히 계세요. 정정. 저희 MC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에스크 민규. 민규 오빠 키 언제까지 클 예정이에요?라고 왔어요. 오, 그래요? 그렇군요. 얘도 모를 텐데. 민규 아직 키 커요? 키 크고 있어요? 아, 근데 최근에 키를 재봤는데 좀 컸어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살짝 이기적인 거 같은데? 그래요? 줘요. 좀 나눠줘요. 좀 나눠줘. 나눠줘. 떨어진 꿈 꽃잎은 예쁘게 피었던 우리도 All I think about is you 힘없이 떨어지는 꽃잎은 예쁘게 피었던 우리도 그 모습 모두 간폭의 유화 번지고 흘러내리는 마저도 아름다운 시간은 나 혼자서 한번 들어볼게. 오케이. All I think about is you 힘없이 떨어지는 꽃잎은 예쁘게 피었던 우리도 그 모습 모두 간폭의 유화 번지고 흘러내리는 마저도 아름다운 시간은 나 혼자서 좋은데? 매일매일 이런 시간이 네 문제의 답을 못 주거란 걸 잘할 것 같은데? 응. 매일매일 이런 시간이 네 문제의 답을 못 주거란 걸 오케이 들어볼게.
좀 더 그냥 호흡을 좀 더 많이 써도 될 것 같아. 매매 이런 시간이 되게 그냥 발라드 부른다고 생각해도 돼. 여기는 매매 이런 시간이 이렇게 쭉 늘어지게. 오케이, 뒤로 가볼게. 이 문제에 답은 못 줄 거란 걸 볼게. 이 문제에 답은 못 줄 거란 걸. 답은 이 문제에 답은. 답은 답. 다가 들려야 되고 이 문제에 답은 못 줄 거란 걸. 답은 못 줄 거라고. 걸. 그러니까 못 줄 거란 걸. 거란 걸. 그렇지. 좋은데. 좋다. 응. 수고. 수고했습니다. 응. 응. 완전 끝났다. 앞선 바보 같았던 뒤에서만 용감했었던. 어머, 보나마나 김민규 문진이지 뭐. 이기적인 녀석들. 일단 해봐봐. 앞서는 바보 같았던 뒤에서만 용감했었던 그렇게 그쪽을 했던 내가. 아, 잘하네. 마지막 거. 그렇게 그쪽을 했던 내가. 그렇게 그쪽을 했던 내가. 야, 잠깐만. 내가. 내가 yeah. 그걸로 뒤에서만 용감했었던 그렇게 그쪽을 했던 내가 yeah. 들어볼게. 그렇게 그쪽을 했던 내가 yeah. 좋은데? 진짜로? 응. 좋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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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뭐니? 난 밤이라고 해. 밤마다 메이크업 했어. 먹으면 안 돼. 아니, 좀 크다. 밥 많이 먹구나. 너 대식가니? 나도 대식가인데. 이 형 고기 먹을 때 고기밥 세 개 먹어. 너 대박 세 그릇 먹니? 그러면 우지한테 이 형 왜 이래? 라는 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고! 우지야, 사랑해. 내가 사랑한 거 알지? 몰라. 알잖아. 뭐야? 알잖아. 되게 사랑한 거 알지? 내가 왜 알아? 알잖아. 몰라. 폭행죄로 신고 가능합니까? 알겠어. 우자 부정해. 싫어 이제 그것도. 사랑해. 아니야. 표현하지 마 그냥 나한테. 사랑해. 싫어. 뭘 잘못 사랑해. 싫어. 뭐 내가 뭐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거를 이제 네가 말하면 돼. 그걸 알았으면. 사랑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사랑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 15초 남았어. 사랑해. 애쓰다 애써. 그럼? 그냥. 우지야 마지막. 왜 이러는 우지야 사랑해. 몰라. 왜? 왜 이래? 어떻게 대 통과가요? 어? 뭐야? 잘했지. 뒤로 아, 허리케인이다. 고! 두 개 여기 있나? 두 개 여기 있니? 와! 둘, 셋, 사! 차이다 먹고 싶어! 차이다 먹고 싶어요? 하나, 둘, 셋, 이! 이렇게 콜라가 왔어요! 하나, 둘, 셋, 타! 타들간 모기 한 잔 먹으면 안 죽어요! 하나, 둘, 셋, 마! 마이또! 알겠어. 적수를 한 번 주시겠습니까? 아, 그래? 아, 저 콜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형이니까 줄게요. 아, 알겠어. 어떻게 앞서... 나였다면 어떤... 콜라 줄 것 같니? 네, 안녕하세요. 요즘입니다. 저는 요즘 세븐틴의 어쩌나라는 곡을 가장 많이 듣는데요. 가수를 불러드릴게요. 난 어쩌나 어쩌나. 네, 어쩌나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상 행복은 그냥 말만 있는 거고 부추겨 원하는 dream일 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긴 girl yeah. 믿고 싶지도 않아서 yeah. yeah I just want it simple simple oh. 나를 숙시게 하는 모든 것이 그저 간단해 권오지를 설득을 하죠. 그렇죠. 권오지를 설득한 다음에 저 건너편 방에 있는 아주 그 최고의 동지들 동순간 이성민을 공략하러 갑니다. 야식 동지들. 근데 동지긴 하지만 그리고 맨 처음에 얘기하면 통제를 내가 많이 돼요. 아 아니다 내가 관리해야 된다.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니지만 살이 찐 것 같다. 다이어트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야식은 안 된다. 야식 먹으면 내일 많이 붓기도 하고 스케줄 있으면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다 형. 이렇게 말하면 우정이 아 그래? 아 어쩔 수 없지. 아 근데 도겸 오늘 아까 연습할 때 보니까 너 되게 홀쭉해 보이긴 하던데. 아 우리 캐럿들이 평상시에 하지도 않는 말을 우리 캐럿들이 너 내일 만약에 뭐 하면은 홀쭉해 있으면 마음 아파. 연예인이 비활동기에는 약간 살도 좀 통통하게 오르고 이런 모습이 인간미가 좀 있고 좀 이제 캐럿분들도 안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야 뭐 먹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어, 그렇다고 또 승관이한테도 뭐라 했지? 승관이 좀 승관이 먹자고 승관아 아 형 근데 저, 형도 나 근데 살 조금 더 빼면 진짜 멋있어도 얘기했잖아 아 뺀 거 아니었어? 아 오늘 진짜 너무 멋있어. 아 진짜 어제 이 말 듣고 너무 웃긴 거야 이게. 아 뺀 거 아니었어? 이거 우리 설득이 너무 잘하니까 지금 너무 멋있는데? 뺀 거 아니었어 너무 웃겼다 진짜. 아. 저하고 승관이 진짜 둘 다 너무 터져가지고 진짜 아 우진형 진짜 너무 웃기다 이거 진짜 우진형 웃긴 걸 보여드리고 싶다 라고 그렇게 말을 썼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진형이 진짜 숨은 개그캐예요. 얼마나 웃긴데. 그래서 어제는 새벽에 정한, 우지, 호시, 도겸, 승관 다섯 명이서 김치떡 닭볶음탕 먹었죠. 거기다가 라면 사료를 추가해서 먹었고요. 스팸구이도 시켜 먹었고요. 밥도 두 공기나 먹었고요. 시켜 예스
끝. Always happy. See you again. 짠. 잘 어울린다 이름도. 뭐지? 짱이지. 아, 예쁘죠. 짠. 와. 기사가 맞아 됐을까? 먹으나 맞아 됐네. 자기는 담을 대고 했어요. 우와. 저도. 아. 너에게 Yes. Oh. Yes. Come on. Next one. Next word. Ballet. Ballet. Oh my God. He's too good. He's too good. He's too good. Next one. All right. This might be a little hard. Street Fighters. Yoga. Street yes, Fighters. Yes. Yes. Yoga. All yoga. Right. Last one. Last word. Last one. Okay. Speed skating. Short today. Not speed. Skating. Yes. Skate. Skate. All right. 근데 120mm로 바꾸자.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아직도 못하면서 못써. 뭐라고요? 아, 아, 좋은데요? 아, 아 멋있네. 집처럼 돼 있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려고 해서 좀 많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푹신푹신한 소파에서 촬영하기 편하고 그러네. 길을 잃었잖아 너 때문에 난 이제 없잖아 배고픈 매일 매일 하나씩 보내 나 느낀 네 사이가 좋네 내 눈에 스케치 위에 맨날 그려 아무튼 난 네가 그냥 좋아 아까부터 같은 말 계속해서 미안해 뭐예요 이게? 어? 뭐예요?
V앱이에요? 진짜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완전 민낯인데요? 완전? 진짜로? 진짜? 아 리얼?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진짜? 아 진짜요?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생일이라고 생일이라고 네. 아 네. 어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잠 어 잠시만 어떻게 쓰고 어 응? 어,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준비해 주셨네요. 아, 반갑습니다. 네. 어, 뭐 항상 생일이라고 특별한 어떻게 보면 생일이라고 정말 특별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로. 어, 정말 어, 제가 어, 어, 뭐라고 어, 확실히 제 저도 너무 감사한데 항상 이제 생일 축하 받으면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으이짜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이렇게 V앱 혼자서 찾아오는 건 되게 오랜만인데 안녕하세요 네 생일을 맞은 우지입니다 아, 네 아 너무 많은 분들이 제 생일을 너무 진심으로 축하해 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기쁘고 어 이렇게 어 아 좋은 생일을 맞을 수 있어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하하. 진짜 고맙다.